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퓰러스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이더리움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기뻤습니다. 기뻤지만 이제 동시에 들었던 감정은 이더리움이 진짜 되게 넓고 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여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참석한다고 전에 들어서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좀 발표를 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이 현재 어떤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리서처 관점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발표도 그런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히 전에 전달 드리자면 저는 이제 포퓰러스라고 하는 리서치 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리서치 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섹터의 리서치 아티클을 발간을 하고 있고 다양한 리서치 관련된 행사나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을 저희가 개발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나 그런 프로토콜들이랑 다양하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이제 개요나 역사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제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월드 컴퓨터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떠한 뭐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환 매체 혹은 가치 저장 수단을 위해서 등장을 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미션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발생된 혹은 건축되는 모든 그런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제 온보딩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걸로 목표로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볼 키워드는 POS 네트워크의 전환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그런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POS 네트워크 전환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도미넌스가 높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자금의 유입이 활발한 디파이 영역에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압도적인 도미넌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더리움이 높은 도미넌스 혹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단위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문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을 한게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딱 나왔을 때 수많은 표준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실험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나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지금까지 빌딩이 되어오고 실험이 되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주요한 강점이라고 하면 쉬운 언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작성한 솔리드라는 언어가 사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 보니까 개발자 커뮤니티와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술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오픈소스나 좀 공공화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디파이 정도는 적게는 수시간에서 많게는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에서야 이제 다양한 메인넷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가상머신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지금과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더리움의 역사를 톱파보고 현재 지금 이더리움이 지향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향후 블록체인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2015년에 이더리움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이제 8살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기술이 매출함에 있어서 8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년도, 16년도 이후로 향후 몇 년 동안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스펙들이 발전하는 데 주로 시간을 썼지 우리가 좀 혁신적이다라고 혹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특징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15년도, 16년도에 다양한 메인넷들이 생겨난 이후에 이제 17년도 때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그런 발전보다는 대중들의 관심이 좀 급격하게 높아지는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NFT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상에 디플로이가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확장성이나 이제 가스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년도, 20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POS 네트워크로 이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논의가 좀 본격화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스텝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이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 게 2020년 12월에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POW로 기존에 운영되던 체인이 POSW로 전환을 한다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체인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체인을 전환하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은 기존의 체인을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들도 동기화를 해야 되고, POS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검증인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비콘 체인이 도입된 거는 당장의 POS로 전환된다기보다는 POS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를 미리 짜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기억이 좀 생생하실 것 같은데 대중분들께 의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했던 소위 말했던 그 불장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 NFT나 뭐 DApp이나 할 것 없이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큰 트랙션을 이끌었고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코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논의보다는 오히려 뭐 어플리케이션의 고도화를 위한 그런 기능들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오늘날 그리고 추후의 로드맵에도 되게 주요하게 다뤄질 EIP-1559가 이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를 측정하는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표준이었는데 이 표준은 이제 사실 다른 메인넷들에게도 주요하게 참조가 되는 표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또 이더리움의 역사적인 사건이 탄생했는데 바로 더머지였죠.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2020년에 비콘 체인이 메인넷에 합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혹은 또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의 POS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더머지라고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이제 더머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제 뭐 FTX나 루나 뭐 일련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되게 투심이 약화되고 대중들로부터 블록체인의 관심이 굉장히 낮아지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메인넷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이때는 메인넷들이 정체성이 점점 더좀 확립되었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놀리틱이나 모듈러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큰 생태계를 위해서 뭐 이주를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로드맵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제 지금 저희가 따르고 있는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주요한 업데이트는 이제 상하이 카펠라 업데이트죠. 줄여서 상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큰 업데이트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비콘 체인에서 이제 검증인들이 이제 이더를 예치를 하고 이제 그 비콘 체인을 돌릴 수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그 검증인들이 이더를 출금하게 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게 상하이 업데이트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큰 의의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검증인들이 자유롭게 POS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가 됐다고 하여서 이제 스테이킹 기능이 완전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더리움의 로드맵이 항상 한결같았던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블록체인, 아니, 그 자체 체인을 통해서 확장성을 달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혹은 다른 상황들에 타협을 하여서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솔루션에 조금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로드맵은 이런 롤업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중심으로 좀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드맵은 이제 왼쪽에 있는 네 가지 목표를 이제 골자로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섯 가지의 주요 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제들은 각각의 미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말 굵직굵직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하나 톱파보기에는 너무 네, 기술적으로 깊은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각각의 여섯 개의 과제들이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키워드들이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샤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그 PBS라고 하는 그 업데이트가 선행이 되어야 진행이 될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로드맵이 그려졌지만, 이건 이제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가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업데이트는 덴쿤 업데이트죠. 사실 이 덴쿤 업데이트는 원래는 이쯤대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완료가 되는 시점을 이쯤대로 예상이 됐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개발적인 이슈가 항상 겹치면 뭐 이게 연기가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이제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 덴쿤 업데이트의 골자는 이제 사실 이제 이더리움에 있어서 가장 그 확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 뎅크 샤딩이거든요. 근데 이 뎅크 샤딩을 하기에는 뭐 PBS도 도입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뎅크 샤딩을 뎅크 샤딩에 포함된 일부 스펙들 중에 도입할 수 있는 건 미리 도입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한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의 골자는 롤업들을 위한 별도의 트랜잭션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롤업의 수수료가 최소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저렴해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롤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성을 굉장한 수준으로 많이 달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요소들 같은 경우에도 방금 그 언급드린 덴쿤 업데이트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에 따라서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덴쿤 업데이트의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앞서서 제가 10배에서 100배 이상 롤업 수수료가 저렴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롤업들이 수수료를 받고 부과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이더리움에 이제 그 롤업들의 데이터를 올리는 그 비용에 되게 의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제 롤업 솔루션들도 수수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 말인즉슨 변경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롤업들의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올리는 그 주체들, 여기서 시퀀서라고 하는데 이 시퀀서들이 그 변경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퀀서들도 이제 탈중앙화 되어야 된다. 즉 이제 롤업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트하고 이거를 이더리움상에 올리는 그 주체들도 한 명이 아니라 되게 탈중앙화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퀀서가 탈중앙화 된다면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론 같은 그런 롤업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스테이킹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에 이제 비콘 체인이 도입함으로써 이제 검증인들의 모집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스테이킹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량 중에 약 24%에 해당하는 물량이 현재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다른 메인넷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더리움을 의도한 거기도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POS가 동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장치를 도입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검증인들이 몇 명만 온보딩할 수 있어 이런 룰들을 만들었 낮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킹 그 퍼센트만 보고 이더리움 아직 갈 길 멀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의도된 거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되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백업하기 위한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살펴볼 DBT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 24%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볼 이슈가 이제, 이 스테이킹은 그럼 누가 많이 하고 있느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스테이킹 양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라이도라고 하는 스테이킹 풀이, 3분의 1에 근접한 양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이제 네트워크의 운영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트레시홀드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33%가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도 자체도 자신들에게 예치된 물량들을 다양한 검증인들에게 분산돼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이 안 일어나게 듀얼 거버넌스 같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33%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지정해놓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크게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중앙화 이슈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이 스테이킹 풀에 대한 그런 지분율도 탈중앙화가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실 다양한 그 스테이킹 풀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도와 별개로 로켓풀이나 프렉스, 스테이더 같은 그 프로젝트들이 내세우는 경쟁 요소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데요. 이제 아이겐레이어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사실 금융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자본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을 했을 때,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큰들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스테이킹된 토큰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섀도우 토큰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자산 활동에 좀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리퀴드 프로토콜이 나왔는데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었으면 그 스테이킹 된 물량을 다시 한번 스테이킹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제 이 아이겐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동작하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의 출금 주소를 아이겐 레이어 스마트 컨트롤에 위임을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에 내가 뭐 30이더를 예치를 했는데 그 30이더가 아이겐 레이어와 협약을 맺은 다른 프로토콜에 보안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니어 프로토콜이 이제 이 아이겐 레이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아이겐 레이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더리움을 더욱더 스테이킹할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그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다시 또 유동화하려는 리퀴드 리스테이킹이라는 개념도 이제 새로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잘 될지는 확답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DVT 기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VT 기술은 쉽게 말해서 검증인들의 키를 각자가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키를 여러 명이 나눠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일컫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소수 혹은 이제 솔로 스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노드를 돌리는 업체가 아니고서야 되게 노드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되게 뭐 슬래싱 위험도 많으니까 사실 내가 스테이킹을 하느니 차라리 스테이킹 풀에 위임을 하고 말지라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근데 이 DVT 기술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노드 그 인프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추지 않은 솔로 스테이커들도 전문적인 그런 노드 인프라 관련 업체들과 같이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쉽게 스테이킹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VT 기술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 뭐 이더리움 생태계나 스테이킹 풀들이 이 DVT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VT 기술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솔로 스테이커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이더리움 생태계를 토파본다는 게 되게 광범위한 키워드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이제 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여드렸던 네, 지금 없어졌는데 그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포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